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3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검사 수가 줄어든 휴일 집게임을 감안하면 확산세는 여전한 겁니다. 입시철과 연말 연시도 다가와 울산에서도 제3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주말 3명의 지역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울산시는 아직까진 감염 전파 양상이 1, 2차 대유행 때와는 다르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집합 모임은 100인 이하로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28일 만에 지역 확진자 3명이 나오면서 3차 대유행 조짐을 보였지만 다행히 추가 연쇄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장차 울산을 방문한 서울 강남 확진자에게서 감염된 171번 확진자와 강남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172번 접촉자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북구에 거주하는 60대 173번 확진자는 회사와 헬스장 등지에서 101명과 접촉했는데 76명은 음성, 25명은 검사 중입니다. 미궁에 빠졌던 감염 경로도 일정 부분 파악되면서 1, 2차 대유행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경산을 방문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또 경산이 보면 지금 확진자가 계속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데. 이에 따라 울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4.7명의 확진자 발생이란 1.5단계 상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입시철에다 연말 모임이 빈번한 시기인 만큼 대규모 행사 방역만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집회 시위와 대규모 콘서트, 그리고 지역 축제 등 다섯 종류의 대규모 집합 행사는 기존 50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행정 조치는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 관리법 80조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 울산 지역 6개 관문의 발열 감시를 강화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 7곳을 지정하는 한편 수능 특별 방역 비상대책반을 가동합니다. 울산시는 또 공공부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 확대와 불필요한 회식 금지에 들어갔다며 각 기업에서도 모임 자제와 층간 분리근무, 방문객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